어제 살펴본 사사기 13장이 이제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을 이제 그리고 있다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사기 14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삼손의 삶이 이제 그려지고 있는데요.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삼손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자마자 나온 이 첫 번째 사건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게 왜 흥미로운가 하니까 지금 삼손이 역사에 등장하는 그 순간 보여준 그 모습도 그 행동이 그게 그 삼손이 어떤 인물인지 또 그의 삶에 문제가 뭐였는지 그리고 또 그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꼭 그 외고편처럼 다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날인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이제 이 본문에서 발견되는 그 삼손의 치명적인 그 문제들 또 치명적인 잘못들이 무언가 이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자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삼손의 치명적인 잘못이 문제가 뭐냐 하니까 그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관로하고 제가 이런 글자를 넣어드렸는데요. 그 타락한 시대에 편승하여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함. 이렇게 제가 첫 번째 문제를 발견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삼손이 이제 그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딤나라는 지역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나는데요. 첫눈에 반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부모한테 와가지고는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이제 떼를 쓰는 간청하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의 첫 모습인데요. 아,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 반대하죠. 3절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아 그렇게 부모가 반대하니까 삼손이 하는 말이 하반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게 참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여기 나오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하는 이 표현은요 어제 말씀드렸던 사사기 17장 6절은 그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사회를 한마디로 그 압축해 놓은 그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17장 6절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 타락했던 사사기 시대 사람들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였는데요 지금 삼손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는 이 단어가 여기 나와 있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와 같은 표현이에요. 원어로 보면은 여기 나오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가 그의 눈에 좋은 대로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극심한 타락의 자리에 빠졌느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이게 소견에 오른 대로가 원어로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절에 나오는 삼손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것도 원어로 보면은 내 눈에 그 여자가 좋사오니 내 눈에 좋사오니 또 7절에도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삼손이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것도 같은 표현이에요 내 눈에 좋사오니 이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은 그 당시 사사기 시대와 그 사사기 시대의 정신과 부합하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눈에 좋은 대로. 여러분 오늘 그 2017년 대한민국 사사기 시대 아닙니까? 오늘 눈에 좋은 대로. 정치가들도 또 저 같은 목사들도 어떻게 해서든 겉으로 보여지는 어쨌든 성도들이 볼 때 어떻게 잘 포장하고 그래서 이 이미지가 중요한 시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저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 눈에 좋은 대로 그렇게 잘 맞출 수 있을까를 본능적으로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목회자의 모습이고 정치가들의 모습이고 또 이 시대 지도자들의 모습인 것은 왜? 이 시대가 추구하는 게 내 눈에 조사오니, 내 눈에 조사오니. 이게 그 사사기 시대에 가슴 아픈 현실적인 정신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삼손을 몰락하게 만든 근원적인 원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인류 최초로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 사용했던 사탄의 기법이 그거거든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게 자기 속에 오른 대로 그 눈에 좋은 대로. 또 삼손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 여자가 내 눈에 줬사오니, 이게 지금 다 같은 거 아닙니까? 삼손에게 지금 그 여자는요 사탄이 유혹하고 있는 선악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내 눈에 줬사오니. 이건 다윗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무엘하 11장 4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내 눈에 줬사오니. 그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거 재밌게 그 분석한 글을 봤는데요, 이게 사실 그 다윗이 옥상으로 실렁실렁거리다가 왕궁이잖아요. 저기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뭐 왕궁이 우리로 치면 청와대가 그 민간인하고 뭐 다닥다닥 달동네처럼 붙어 있겠습니까? 지금 왕궁을 거닐다가 어떤 여자가 저기서 목욕하는데요, 그 거리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심히 아름다워 보일 만큼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너무 일리가 있는 얘기더라고요. 이 지금 막 저기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데 뭐 망원경 있어서 들여다보고 오 그 날씬하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는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그 정도만 인식하는 거지 이게 여기에 있는 것처럼 심히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멀리 목욕하는 그 여자에 대하여 그렇게 다윗이 마음이 빼앗긴 거는 그 목욕하는 여자가 지금 사탄이 유혹하는 선악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 안에 지금 그런 내면 안에 삼손과 같은 그런 그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에 대한 그 시험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 뒷조사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런 일련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첫날 첫 시간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안목의 정욕을 세 번 여겨보니까 눈의 욕망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꼭 삼손에게 그 아름다운 여자만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목욕하는 여자만이 아니에요. 목회하는 저에게 어떻게든 사람 많이 모이고 막 이렇게 그득하게 모여있는 게 이게 딱 이 눈의 욕망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막 엄청나게 사람 많이 모으고 그래서 막 본당이 너무 작잖아요. 송림고등학교 이사장님 개척하고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꽤 본당을 작게 만들어가지고,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 개척할 때가 몇 명 모이지도 않, 2층에는 아무도 안 앉고 그러는데, 이거 조금만 아담하게 만들지 막 그랬는데, 지금 또 이사장님 늘 원망해요. 어떻게 본당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 3천석 정도를 만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진짜 하고 있었던 게 저예요.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게 눈의 욕망이에요. 눈의 욕망. 이 눈의 욕망. 이거 뭐 목사고 뭐고 뭐 더 정치가들 다 눈의 욕망이에요. 눈의 욕망. 그 제가 그 이 삼손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뭐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게. 이게 뭐 목사나 뭐 정치가나 여기 뭐 젊은 청년들이나 뭐 다 이 눈의 욕망으로 지금 공격을 당하는 시대인데 뭐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고심하다가 문득 떠올랐던 책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총신대 신국원 교수님이 쓰신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그 책 제목이 불쑥 떠오르는 거예요. 니고데모, 왜 그 제목이 니고데모의 안경인가 하면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인간적인 앙증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밤에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세상적인 앙증을 내려놓게 되는,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또 관점이 바뀌게 되는 그 사건을 그 교수님이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컨셉으로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나름대로 안경이 다 있습니다. 그 안경으로 보기 때문에 삐딱선을 타는 사람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삐딱한 거고요. 또 너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보는 건 또 그 안경이에요. 하나도 문제가 안 보이는 건 그 사람이 끼고 있는 안경 때문이에요. 이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아까 그 영상에 저는 그 우리 젊은이들 찬양할 때 그 흰 천으로 들어갔는데 그 십자가가 있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영상 봤으면, 저거 어디 가서 샀지? 예쁜데?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첫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지금 밤중에 지금 주님 앞에 온 거 아닙니까? 좀 내용은 다르지만 밤중에 주님 앞에 와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끼고 있는,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의 트렌드가, 이 세상의 지금 흐름 자체가 내 눈에 보기 좋사오니 이런 안경을 끼고 막 그냥 그 탐욕적인 이런 것으로 우리가 유혹을 받고 있다면, 오늘 새벽에 그 안경을 벗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련해 주신 십자가표 보혈, 십자가표 안경으로 오늘 갈아 끼우는 역사가 이 새벽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보면요, 그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 창세기 13장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그 니고데모로 말하면은 예수님 만나 안경을 바꾸기 전에 니고데모의 안경으로, 자기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게 타락해가지고 망해가지고 결국 자기를 죽게 만드는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너무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롯의 안경이 그렇게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반해가지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롯의 안경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그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이름이 각인되어 있는 인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은 내가 어떤 안경으로 보느냐라는 거, 어떤 안경으로.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청년들이 원래 이제 첫 시간 찬양의 문을 열어주니까요,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말씀이요, 이건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그 전쟁 중에 있을 때 새벽에 이제 그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 아람 군대가 이제 에워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엘리사의 젊은 종이 나와 보니까 기겁을 할 것 같아요. 기겁을. 열왕기하 6장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이 말씀 기억나시죠? 엘리사가 그 젊은 사환에게, 낙심하고 있는 젊은 사환에게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오늘 새벽에 저는요, 제가 엘리사가 되기를 원해요. 여기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
뭐 나와서 찬양하고 뭐 흰옷 입고 100번 소용없습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그냥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적들밖에 자기를 에워싸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엘리사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 새벽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이 안경 바꾸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오늘 하나님, 삼손이 그 시대의 악한 정신이었던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그런 가슴 아픈 현실이라면 오늘 우리 여기 젊은이들, 새벽 이슬 같은 순수한 젊은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 그들의 눈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안 바뀌었기 때문에 망한 게 삼손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본문에서 발견되는 삼손의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를 너무나 사소한 것에 낭비하던 참 비참한 인생이에요. 지금 사사기 14장에 삼손이 등장하는 그 첫 사건부터 여자 밝히는 거로 시작해가지고요, 제가 오늘 새벽에 내 뭐 또 잘못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요. 13장부터 제가 16장까지 꼼꼼히 혹시라도 삼손이 뭐 스쳐 지나가는 한 문장이라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자각, 그런 게 있는가 해가지고 내가 새벽에 다시 읽어봤어요. 다시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여러분, 삼손의 인생은 딱 둘로 요약이 돼요. 하나는요, 태어날 때부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대감을 갖고 태어난 인생,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인생. 그런가 하면 삼손의 인생은 어떻게 요약됩니까? 그 고귀한 남에게 주지 않은 엄청난 은사를 사사로운 데 흡입하다가 끝내버린 인생, 이게 삼손이에요. 10년 전에 삼손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특세 때 주제를 가지고 나누었거든요. 10년 만에 이 말씀을 내가 왜 다시 꺼내기로 결심한지 아십니까? 오늘 가슴 아프게도 너무너무 많은 삼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그 삼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 보혈로, 그 저는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기도하고 계시는데 기도하시면서도 탄식하실 것 같아. 내가 저놈의 자식, 내가 저렇게 살라고 내가 십자가를 져줬나, 내가 저렇게 시시하게 살라고 내가 십자가에 있을 때 그 고통을 내가 당했나. 오늘 사탄은요, 공격이 뭐 그저 한번 우리 가슴 아프게 뭐 한번 죄짓기,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이 신분의식을 잃어버리고 삼손처럼 살기를 원하는, 그게 사탄의 공격의 최종 목표 아닙니까? 삼손처럼 살아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삼손처럼 살면 된다. 힘 있겠다. 주목받을 거리 많겠다. 그 주목받을 수 있는 현란한 은사를 가지고 여자 꼬시는데 마음껏 사용해라. 이게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는 순간에 세 가지로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그것 다 정리하면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공격은요, 그 뭐 십자가니 인류 구원이니 그 거창한 얘기 좀 하지 말고 배고프면은 네 그 권력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그 좋잖아. 그 뭐 그렇게 복잡하게 인생을 복잡하게 생각하느냐. 간단하게 나한테 절 한번 하고 뭐 이거 다 가져라 다. 이 사탄이 저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공격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또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건 뭐냐? 그저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자기 그 눈이 원하는 대로, 눈이 좋은 대로 그렇게 지금 흡입하고 사는 그 자체가 나중에 삼손이 뭐 결정적으로 막 들릴라라는 여자한테 잡혀가지고 인생 망하지 않아도요, 뭐 그렇게 살다 눈 안 뽑히고 뭐 그렇게 안, 그렇게 비참하게 안 죽어도 삼손은 뭐 결과는 같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다행히 저는 성추행하다가 뭐 목회 그냥 중간에 그냥 타이어에서 그만두게 하는 일도 없고 공금 횡령하다가 들킨 적도 없고 그래서 그냥 쭉 지금 목회하고 있거든요. 막 지금 제가 설교하는데 뒤에서 반대파들이 이찬수는 내려와라, 이찬수는 내려와라, 성추행 뭐 사과하라 그런 거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쭉 이대로 가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뭘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이게 더 나쁜 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런 하나님 앞에 그 주신 은혜를 그 은사를 그 블레셋 구하는 데 쓰지 않고 교회 큰 거 과시하고 큰 차나 몰고 다니면서 나 억대 연봉 받는 거 자랑이나 하고 이렇게 하고 70까지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고 쳐가지고 쫓겨나주는 게 그 교회에 유익한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쫓겨날 짓이라도 하지 아주 피할 구멍을 다 알아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쫓겨날 구멍을 다 피해 다니면서 무기력하게 목회를 하고 있으면 이 분당 우리 교회 단임 목사라는 저 같은 사람은 이거 감당도 하기로는 과분한 은사를 주셨는데 이걸 사소한 데 사용하고 있으면은 그건 더 나쁘다는 그 얘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너무 그거 사소한 데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은요 자는 시간도 아까우시고 자는 시간도 저는 40대 초반에 교회를 개척하고요 두 가지가 너무 힘들었어요. 두 가지가 왜 꼬박꼬박 이렇게 잠이 오는지 나 미치겠더라고요. 난 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개척하고 그리고 또 하나 먹는 시간이 진짜 아까웠습니다. 아니 이렇게 발달된 발달된 시대에 그 누가 그 하늘만 딱 먹으면은 그냥 밥 먹은 효과가 나오도록 하는 이걸 왜 개발 안 하느냐고. 아, 좀 그거 하나 개발해 주면은 밥 먹는 시간을 내가 줄일 수 있는데 그랬던 게 저예요. 40대 초반에. 여러분 여기 20대가요. 여러분은 지금 자는 시간도 아까운 시간이에요. 허비하시면 안 돼요. 또 그 사소한데 근데 그런데 시간을 쓰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 주신 이 꿈을 가지고 막 사방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벅찰 그런 시기거든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은요 미워하는 사람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왜 기도할까요? 미워할까 말까 하는 인간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 안 해도 없으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우리 교역자들 중에도 요거 그냥 미워해 마라 이런 인간들이 막 계속 으른으른거리는 게 그게 대인관계예요. 막 성도들 중에도 막 맨날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런 분들이에요. 그 제가 이거 미워해 그냥 그러다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 쓰잘데없는 인간 미워하는데 에너지가 낭비될까 봐 그래. 낭비될까 봐. 나 그런데 에너지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집요 신혼 때 엄청 싸웠거든요. 문제는 다 내가 일으켰지만 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저를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신혼 때 막 엄청 뭐 시비도 걸고 싸웠어요. 막 치약을 왜 그렇게 짜느냐, 왜 자는 습관은 그러느냐, 옷은 이게 뭐냐 많이 싸웠어요. 많이. 지금요 우리 집은 1년에 한두 번 안 싸워요. 그쪽이 변한 게 아니고 내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이런 사소한데 에너지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지간한 건 당신 좋은 대로 해라. 이것도 좋은데 뭐 치아 가운데부터 짜라. 나는 끝때부터 짜마. 이렇게 나가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우리 집사람은 미술을 전공해가지고요. 신혼 때 보니까 이 예술가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은 밤이 깊을수록 정신이 말짱해지더라고요. 2시 되면은 막 그때 돼가지고 막 너무 막 할렐루야 막 작품이 막 떠오르고 그 예술가 아닙니까? 나는 막 맨날 싸웠어요. 같이 좀 자자, 같이. 부부인데. 요즘은 안 싸워요. 그냥 난 9시에 혼자가 자요. 뭘 하든지 상관없이. 그런 거에 난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에너지를. 지금 이제 시간도 얼마 없는데 내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지금 이제 뭐 십몇 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뭐 끝까지 다 해도.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 그 미워하는 데 쓰지 말고 그 난 간섭하는 데 쓰지 말고 왜 아까운 에너지를 막 저 인간은 저게 문제라고 막 뒷담화하고 막 카톡 치는데 그 손가락에 에너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런데 에너지 쓰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저는 우리 딸한테 항상 얘기해요.
아빠가 살아보니까 한번 멋있는 인생으로 살기에는 결핍된 게 너무 많은데 머리도 모자라고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너무너무 모자라는데 진짜 모자라는 게 시간이더라. 시간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가장 결핍된 게 시간이더라. 그거 낭비하면 안 된다. 지금 여러분 지금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지갑을 안 갖고 왔는데 차가 이제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그 경고등이 깜빡깜빡 그리면 어떡합니까? 여름에 막 더워 죽겠는데도 에어컨 다 끄고 에어컨 켤 시간이 저 에너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기름 지금 저 고속도로 중간에 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막 에어컨 끄고 막 그냥 라디오도 꺼요. 이거 기름 닦을까봐. 그리고는 그냥 막 집중해서 어쨌든 목적지 갈 때까지 중간에 기름 떨어져서 서지 않도록 긴장한 상태. 이게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저 기름 지금 깜빡깜빡 지금 불 들어오는데 그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여기도 쳐다보고 저기도 난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뭐 간섭할 거 다 간섭하고 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사소한 것에 그 귀한 은사가 낭비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더 높은데, 더 넓은데, 더 하나님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지금 찬양 부르는데 자막이 왜 안 뜨는지 아세요? 새벽에 이 찬양이 내 가슴을 요동쳤기 때문에 자막팀한테 전해줄 시간이 없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도 아침을 시작하면서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높은 뜻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 이 하루 내가 어떻게 살기를 기대하시는지를 생각하고 우리 그렇게 좀 살자고. 그렇게 이 딱 이게 우리가 삼손 아니냐고. 삼손 여러분 그 블레셋에게 신음당하는 자기 민족 구하라고 그 엄청난 괴력을 그 엄청난 은사를 주셨는데 일평생을 그냥 그 여자 밝히는데 그거 다 써가지고 그냥 이 3절 하반절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일만성도 파송운동은요 또 기존 시절 등록도 안 받고 이거 뭐 해계망치산 이런 일을 지방에 가면은 또 이번에도 저 남미에 가면은 맨날 듣는 게 그 꾸지람이에요. 그 목사님은 왜 그 등록을 안 받으셔가지고 그 우리 애가 지금 그 분당에 그 이사가가지고 등록을 안 받아줘가지고 힘들어하는데 뭐 막 이렇게 이제 꾸지람을 가는 데마다 들어요. 지방에 가서도 듣고. 그 우리 애가 지금 그 본사가 지금 분당에 있어가지고 이사를 가가지고 그 분당 우리 교회 가려고 하는데 왜 그 안 받아주세요? 뭐 이런 욕을 많이 먹어요. 그러고는 막 처음에는 주로 이런 분들의 패턴이 막 흠상궂게 이야기하면서 뒷부분에는 얼굴이 확 풀어져서 우리 애만 받아주시면 안 돼요? 그 이런 이제 청탁도 많이 받거든요. 왜 그래야만 됩니까? 저도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내 교회 늘어나는 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한 교회,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 더불어 이웃교회와 더불어 같이 성장하는 것이 더 큰 것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분수에도 안 맞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저도 안 하고 싶어요, 그거. 마지막 세 번째로요, 제일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발견되는 삼손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약점 방치예요. 약점 방치. 우리는 자꾸 그 삼손이 그 들릴라라는 여자 때문에 망했다 그러는데요. 그건 옳은 분석이 아니에요. 들릴라 때문에 망했다는 측면도 뭐 그냥 뭐 겉으로 보기에는 그건 틀린 분석은 아니지만요. 삼손은요, 그날 뭐 예를 들어서 들릴라를 못 만나 평생에 마주칠 일이 없었다 하면은요, 또 다른 여자한테 망해서 눈 뽑혔을 거예요. 오늘 본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사사기 14장은요, 삼손의 첫 등장이에요, 첫 등장. 첫 등장에서부터 거두절미하고 여자 얼굴에 빠져가지고 헬렐레 그 이방 여자한테 그냥 그렇게 그
정신을 잃어버렸던 게 그게 삼손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삼손에 관한 기사 첫 등장이 여자의 외모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던 그걸로 시작해가지고 삼손의 마지막까지 들릴라 만나서 망하는 것까지 이 그 과정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삼손은요 델릴라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요 여자의 그 외모에 빠지면은 정신을 못 차리는 그 약점을 방치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사람은요 참 희한한 건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그렇게 당했으면은 그 알 듯한데 자기를 몰라요. 그리고요 또 사람마다 약점이 다 있어요. 다 여러 종류의 약점이 있고 제가 그 중등부를 해보니까요 그 삼손처럼 밝히는 애들은 벌써 눈에 확 띄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눈에 확 띄어요. 유난히 그 남자 밝히는 애들은요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달라요. 항상 그 남자들이 있는 데를 서성인다든지 또 이제 남자들이 주로 많이 그렇게 하죠. 이 남자애들이 항상 여자들이 있는데 보면은 그 여자들하고 섞여 있고 그리고 또 그 여기 앉아가지고 그 이쪽을 안 쳐다보고 계속 이제 각도가 다른 쪽에 여자 뒷머리만 보고 이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게 한 애들이 있어요. 그때부터 그건 걔는 그게 약한 거죠. 이게 그런 애들은 그 방치하면은요 그 반드시 이제 그것 때문에 어려움 겪을 거예요. 또 유난히 그 돈에 약한 사람이 돈이 어릴 때부터 막 하여튼 우리 집에가 셋 있는데요 참 놀라워요. 그 용돈을 주면은 어떤 애는 이렇게 툭툭 던져 놓는 애가 있고요 어떤 애는 그걸 이렇게 깊은 데 보관하는 애가 있고요 어떤 애는 이건 내가 이제 지어낸 얘기예요. 어떤 애는 이제 집 거는 깊이 놓고 굴러다니는 거 주워 가지고 쓰는 애가 또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어릴 때부터 달라요. 돈에 대한 그 집착하는 게 너무 달라요. 막 이렇게 막 내던지고 다니는 애가 있느냐 하면 돈의 개념을 잘 아는 애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가수 션, 또 뭐 탤런트 누구죠? 잘생긴 그 누구죠? 차인표. 예. 이런 분들은요, 어마어마한 액수의 그 도네이션을 하잖아요. 제가 그 여기 연예인들 1년에 한 번씩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제가 말씀을 딱 전할 때 저 앞에 간증했던 사람이 가수 션이에요. 그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컴패션에 뭐 어마어마하게 돕더라고 하여튼 숫자도 내가 못 외우겠어요. 뭐 100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돕는 그거를 자기가 쭉 간증을 다 하는데요. 그 끝나자마자 이제 제가 나가서 이제 바로 설교하면서 시작하면서 고백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설교할 게 아니라 저분이 설교해야 된다고. 나는 지금 컴패션 3명 돕는데요 지난달까지 이거 언제 끊어야 되지? 근데 그 생각을 내가 했다고. 이거 끊어야 돼 말아야 돼? 이 지금 내가 이거 얘가지고 어릴 때부터 내가 얘를 도와가지고 이거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도와야 된다는데 몇 년 남았지? 내 3명 돕는데도 그 생각을 했다고. 근데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시언이라는 이분에게는 하나님이 그걸 은사로 주신 거예요. 어렵지 않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돈에 약해요. 여러분 각자가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에 약해요? 뭐 갈등 없죠? 전부 다. 하나만 약한 게 아니잖아요. 여자에 약한 동시에 돈에 약하고 돈에 약하면서도 명예에 약하고 명예에 약하면서도 또 뭐 다 약한 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또 기도하기는 좋은 것 같아요. 막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전부 다 막 구하면 되니까. 오늘의 결론이 뭐겠습니까? 오늘의 결론은요, 내 안에 들릴라는 있는 거 없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들릴라는 무엇인가? 내 안에 들릴라는 무엇인가? 내가 방치해 놓고 있는 들릴라는 무엇인가? 다행히 아직까지는 여러분 눈 뽑히는 일은 아직 안 당했죠. 저도 안 당했고요. 여러분도 안 당하고 있잖아요. 아직은 다행히. 아직은 다행히 우리가 삼손으로 치면 눈 뽑히는 내 약점 때문에 눈 뽑히는 내 인생이 몰락하는 일은 아직 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들릴라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눈 뽑히기 전에 내가 들릴라를 뽑아내면 내 눈 안 뽑히는 거고요. 눈 뽑히기 전에 들릴라 뽑아내지 않으면 들릴라 때문에 내 눈이 뽑히는 거고 둘 중에 하나예요. 뭘 뽑으시겠습니까?
오늘 새벽이 내 안에 자라고 있는 들릴라를 뽑아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이 내 안에 있는 들릴라를 뽑아내므로 내 눈 뽑힐 위기로부터 건짐을 받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세 가지요, 타락한 시대에 편성했던, 그래서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던 삼손의 결함, 두 번째로 귀한 은사를 사소한 것에 낭비하던 삼손의 결함, 세 번째가 약점 방치. 하나님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번 일주일 동안에 이 삼손이 가진 치명적인 세 가지 약점이 내 안에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교정이 되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이 민족 블레셋 앞에, 우리 민족이 고통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된 삼손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날 다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요 근래에 저는 특세의 첫날 찬송을 늘 이렇게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그냥 적셔서 안 돼요. 흠뻑 적셔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손뼉 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 내려 나를 펑쩍 쳐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되며 나를 번쩍 쳐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선포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적으로 기름칠이 덜 돼가지고 이게 기도가 터트려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또 첫날 좀 워밍업하고 또 둘째 날 좀 워밍업하고 이렇게 시간이 없습니다. 일주일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우리 특세를 막 두 달씩 했거든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바로 지금 터트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한 번 더 부를 때 머릿속으로는, 하나님 내가 지금 방치하고 있는 약점이 뭡니까? 삼손이 방치해서 망했던 것처럼 아버지 이게 뭔지를 머릿속으로 자꾸 작동을 시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성령님 지금 내가 떠올려지는 내 약점들을 내가 떠올려 드릴 테니까, 그 두드지잡기 게임 아시죠? 성령님 찬양 중에 하나하나 격파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내 모든 방치된 약점들이 다 교정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은혜를 가지고 큰 목소리로 손뼉 치며 우리 한 번 더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이 마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거룩하신 성령이여. 사모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소서. 불러오셔서 기도하십니다.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지금 이 시간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자리가 너무 비좁아서 불편하겠지만 한번 다 손을 높이 드십시오. 다 손 들고 하나님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 항복하겠습니다. 항복.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 내 손 잡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세 번 선포하고 하나님 내가 방치해놓은 내 안에 들릴라를 이 시간 뽑아내주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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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이로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들릴라가 뽑혀지는 새벽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방치되어 있는 들릴라가 뽑혀지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숨어져 있는 들릴라로 인하여 내 눈이 뽑히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들릴라를 뽑아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시대에 편승하여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던 그 삼손이 부끄럽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는 사탄이 끊임없이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을 눈앞에 들이대며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주신 그 놀라웠고 큰 은사들을 그 사소한 것으로 그렇게 방치하며 살도록 유혹하는 시대인데 거기에 놀아났던 지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은사를 사소한 것에 낭비했던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하기 전에 돌이켜 자각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점을 방치했던 것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하나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내 안에 자라고 있는 들릴라를 뽑아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자라고 있는 들릴라를 방치해 놓으면 그것이 삼손의 눈을 뽑았던 것처럼 나를 망하게 할 테인데 내 눈이 뽑히기 전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숨겨진 이 약점, 이 들릴라를 뽑아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너무너무 유혹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저들입니다. 저들에게 삼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그들 삶에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번에 나누어 드린 카드를 여러분이 다 꺼내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 카드에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거기에 그 주제가 있고요. 이 구호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세상 앞에서는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 거인이었던 마노아, 겉보기에는 거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초라한 인생이었던 삼손, 세상 앞에서는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 거인이었던 마노아, 겉보기에는 거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초라한 인생이었던 삼손.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번 한 주 내내 여러분 이것을 그 성경책 갈피에 끼워놓고 자꾸 꺼내서 묵상하시고요. 숙제가 하나 있는데요.
뒷면에 여러분이 천한 시간을 오늘 중으로 가지셔서 뒷면에 여러분이 앞에 있는 이 문구들과 관련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번 특세를 통하여 저에게 마노아와 같은 세상 앞에서는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 거인이 되었던 마노아와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이런 이런 은혜를 구합니다. 혹은 이런 이런 인생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어떤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는 그거를 붙잡고 이제 오늘도 기도하겠지만 내일부터 엿새 동안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적어놓은 이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미처 적지를 못했으니까 마음으로 이게 담고서 여러분 이 찬양이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이 찬양 부르시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여기에 이런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여러분 이거 손에 들고 광야에 길을 만드실 날 인도해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 때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카드를 손에 들고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이 믿음 가지고 선포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날 인도하시네 여러분 남은 시간 이거 붙들고 기도할 때 왜 이걸 붙들기 원하느냐 하나님 내버려 두면 나는 삼손의 길로 갑니다 겉보기는 거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초라한 인생이었던 삼손 하나님 오늘
U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새 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새 길을 만들어주셔서 어제까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그 사막의 길을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마노아의 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세상 앞에서는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 거인이었던 마노아, 그 마노아의 길이 내게 주어지기 원합니다. 사막의 강을 만드신 하나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할 때에 그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내기 원합니다. 우리 어린 아들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딸을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어릴 때부터 그 아이 안에 있는 그 삼손을, 아버지 그 들릴라를 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구단 잘 외우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구구단 잘 외우는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남은 시간 기도하는데 저를 따라 한 번 더 힘있게 선포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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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